자, 일단 히스토리라고 해볼게요. 히스토리가 뭐죠? 내가 기존에 입력했던 명령어들의 모음인데,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하시죠? HI, 저는 이걸 다 치지 않아요. HIS 탭 이렇게 칩니다. 네. 이렇게. 그러면은 제 거 명령어가 이렇게 많은데, 위로 좀만 올라가 볼게요. 위로 좀 올라가서, 아, 너무 많다. 이럴 때 여러분 뭐 써야 되죠? 저 이거 방금 히스토리 하고서 위로 올라가려고 지금 드래그해서 올라갔잖아요. 컨트롤 C 하고서 나가면 됩니다. 여러분 그리고 혹시 캣을 쳤을 때 막 이런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빠져나가는 거 컨트롤 C예요. 자, 저는 이제 히스토리에서 첫 페이지만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지요? 저 배웠어요. 뭐죠? 레스 기억나시나요? 레스 여기서 방향키 위 아래로 갈 수 있고 좌우로도 갈 수 있고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도 갈 수 있고 저는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저는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. 선택을 해서 컨트롤 복사가 뭐죠? 컨트롤 인서트였나? 아무튼 저는 메모장에서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. 자 만약에 현재 히스토리 했는데 이렇게 나왔다고 해볼게요. 자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. 자 히스토리 하면은 이렇게 뭐야 10줄에 가까운 20줄에 가까운 줄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? 여기서 CD라고 하면은 네, 이거 F, Red, CD는 뭐냐면은 이거예요. 내가 이렇게 검색을 한 결과 중에서 자, CD가 포함되어 있는 줄이 어디죠? 11, 뭐죠? 또? 15, 16, 18, 21, 또 뭐예요? 24, 26만 추려서 나옵니다. 네. 그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한 번 더 추릴게요. 여기서 F 그랩 그 다음에 여기서 USR까지 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?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다 나오고 이렇게 하면 뭐예요? 여기서 나오는 결과에서 CD를 포함하는 것만 추리고 그 결과에서 또 USR을 또 추린다. 그러니까 뭐만 나올까요? 이렇게 하면은 아까 올이었죠? 네 이렇게 하면은 뭐 나온다고요? 다시 해야겠다. 감사합니다. 그럼 CD니까 11 15, 16 나중에 이 영상을 보고 감을 잡으세요. 15, 16 나오고 18 21 24 24 나오고 그 다음 뭐 나오죠? 26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또 USR 하면 뭐예요? 여기 중에서 또 뭘 찾아요? USR 들어간 것만 찾는 거예요. 뭐가 있을까요? USR 들어있는 거는 15랑 21 네. 지현님 혹시 이해되시나요? 네 요게 네 그 그랩이었습니다. 사실 요거를 이해하시면 쉬워요.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결과를 해서 화면에 출력하지 말고 그 결과를 잠시 출력하기 전에 그거를 그 다음 사람한테 편집을 맡겨라 라는 뜻이에요. 그럼 얘가 해서 가공해서 출력합니다. 그리고 여기서 또 나왔잖아요. 그러면 뭐다? 일단 출력 멈추라는 뜻이에요. 멈추고 그거를 그 다음 사람한테 편집할 기회를 줘라 뭐 이런 뜻입니다.